테마는 화장품입니다. 요즘에 그 파트너님 그 예. 이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국내의 온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카테고리를 예.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패션,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에 뛰어들고 그렇죠. 가성비 있는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화장품에 뛰어들고 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카테고리에 뛰어들고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별로 플랫폼을 화시키는 이제 이 업체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화시키는 이 업체들, 큰 기업들이 생기는 만큼 화장품의 이 라인업이 확장될 만큼 그 판매량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K전력 에너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산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업종은 역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단골 손님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화장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뭐니 뭐니 해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업 이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척 많이 좀 소개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실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 이 흐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데일리 스핀 차트입니다. 자, 어렵게 재무 제표라든지 기업 내용을 이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데일리 스핀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먼저 기업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영업 이익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에 100억입니다. 2023년도에 490억이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720억에 8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분기 대비 45%에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50% 성장입니다. 고속 성장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에서 220억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 8%에서 10% 가까이 성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장중에 음봉을 주더라도 모두 다 밑에 꼬리가 달리는 수염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5일선 패턴을 견고하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K-뷰티의 열풍을 타고 하반기 실적 호조까지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홀딩 전략 계속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가 비싸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는 안 비쌌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모두 다 비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프로는 없습니다. 프로가 되려면요. 비싸게 다시 말 더 주더라도 올라가는 주식에 비싸더라도 더 주고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도 자,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의 이 주도주의 종목입니다.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선, 60일선 골드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며칠 전이었죠. 9월 12일 목요일날 60일선 골드크로스를 만든 이후에 자, 역시 정배열의 안착형 캔들이 만들어지자마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 시간대에 음봉이었었죠. 근데 오후장에 들면서 모두 다 끌어올랐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양봉 세게 내다가 윗꼬리는 달리지만요. 5일선 추세 타라고 가는 이 방향은 현재 우상향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뷰티 글로벌 확장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밸류 재평가가 현재 제일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의 실리콘투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유한양행이 또 18% 급등하는 현재 시각대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보니까 그렇죠. 4세대 표적 항암제 공동 개발을 이제 종료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K바이오 힘에 좀 느껴지는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업종 상위도 그렇지만 그 장기 테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할 바이오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바이오인데요. 어제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이오는 리가켐 바이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항체 항암제 개발해달라고 볼 수 있죠.
항체 약물 결합체 ADC의 대한민국의 진심인 회사가 ADC의 진심인 회사가 자, 이 리가캠 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암 자, 표적 치료제 ADC 국내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이어 가지고 오늘도 목표 이 보고서가 오늘은 아니고 어제 또 보고서가 나왔죠. 며칠 동안 계속 연이어서 증권사마다 연이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단가 10만 3천 원입니다. 자, 목표가 대부분이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 지금 아직 좀 멀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는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실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자, ADC의 진심인 리가캠바이오가 전 고점 99,200원을 뛰어넘은 현재 103,200원입니다. 오늘도 매수 급소가 나왔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이라는 것은 어제의 음봉을 잡아먹는 오늘 양봉, 어제의 이 하락의 이 어제 마이너스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자, 이 믹스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 간만에 셀트리온 한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사실상 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사실 제일 기대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확인한 후부터 뭔가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2024년 올해 미국의 신제품 3종 매출에 본격화하는 시즌이 이제 3분기부터 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시너지와 함께 자, 이 대부분의 이 합병 그 대손 충당금을 상각하는 비용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확인한 후에 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올해보다도 내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내년에 매출 매출이 약 5조 원 목표로 CDMO 사업까지 진출합니다. CMO에서 성공한 이 셀트리온이 지금 CDMO는 물론 성공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올해는 박스권 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년 내내 박스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오늘 올해 이 제약바이오 흐름 자체는 어땠나요? 상당히 좀 이 굴곡이 좀 심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매지 패턴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3분기 이후에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괄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셀트리온을 지금부터 롱플레이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드렸고 예. 앞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까 봐 유한양행 얘기를 조금 더 첨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제 길리어드와 천억 원대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네, 이런 그렇죠. 공시 때문에 네, 네. 주가는 좀 올랐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총 상위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셀트리온,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네. 기타 여러 종목들이 좀 받쳐줘야지 수급적으로 잘 갈 텐데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돼 보면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왕고래 테마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2차 전략 회의가 25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래 사냥꾼으로서 예. 해외 투자, 조강권 등이 이제 논의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면 괜찮을지. 당연히 대한고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고래 심해 들어갔다가 다시 숨쉬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콕 튀어 오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 5일선 타고 가는 캔들을 보시게 되면 단봉이었습니다. 단봉의 5일선의 양음양 패턴이 나오다가 이번에 재료 오픈과 함께 다시 밀렸지만은 자 4만 5천 원짜리에서 지지 캔들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의 밀집형 캔들과 함께 오늘 20일선 돌파인 캔들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자 25일 재료도 있지만은요 더욱보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왕고래 테마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이 모멘텀 플레이에서 테마의 섹터에서는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사업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는 2천억 가까이인 이 기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치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이 비슷한 차트는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셨죠? 갭 상승 오늘 6, 7% 나서 익절 끊고 종가 기준에서 꼬리라든지 60일선 아니 5일선 골드크로스에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의 20일선 돌파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지금 현재 대한고래 쪽에 한국가스공사가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 재료가 지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 GS글로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틀렸네요. 네. 자, GS글로벌입니다. 해상풍력 부분 성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 대왕고래의 컨소시엄 참여를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한국가스공사보다도 조금 더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300원 선을 오늘 자, 뚫어냈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는 둘 다 좋지만은 차트 상으로는요. 기술적 차트 상으로는 자, 이 한국가스공사보다도 GS 글로벌이 여러분들은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적 수익에선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 살펴볼 텐데 예? 업종 상위 2등과 그리고 그 실적 테마 3등의 방산 섹터입니다. 예? LIG 넥스원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반기 좀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도 고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와 천궁2 수출 계약을 통해 가지고 3조 한 7천억 규모가 되죠. 자, 그만큼 수주 잔고도 지금 엄청나게 19조 1분기 기준으로 19조인데 지금 3조까지 합치게 되면 20조가 훨씬이 이제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어형 무기를 지금 연일 좀 모두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나라들이 수입하는 가운데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롱 플레이로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자, 무엇보다도 하나 시스템이 지금 급수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 오늘 차트 한번 제대로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오늘 주말장이니까 종가 배팅으로 좀 우량한 종목을 찾으신다면 하나 시스템이 오늘 자리가 왔습니다. 자,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하나 시스템의 60일선의 관통용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종가의 현재처럼 오히려 더 3.5% 정도만 바디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K방산의 아프리카 중동 수출 확대 전망으로 인한 지금 오늘 연일 지금 기관금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반 경직뿐만 아니라 정별 초입의 종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에 여러분들 약간의 수익이지만 한번 노려볼 만한 대형주 중에 우량한 종목 하나 시스템까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